노래는 내가 불러도 힘들다 싶은 곡 있죠? 아, 많죠. 많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은 네. 제목을 앵콜 요청 금지 탑3라고 한번 지어볼게요. 아, 그럴까요? 앵콜 요청 금지 탑3를 뽑는데 네. 먼저 3위. 3위. 이렇게 하자. 이거 네. 막 불러주고 네.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. 아, 그렇게 불러주면서.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로라도. 네. 네. 너무 좋다. 어, 정말 대거미님은 정말 드디어 돌아오셨네요. 아니 이 노래가 왜 3위예요? 이 노래가 제 데뷔곡이거든요. 그대 돌아오면. 네, 네. 그래서 제가 23살에 발표를 했어요. 이 앨범을. 네네네.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풋풋한 감성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보통 가수들이 1집 앨범을 잘 못 네, 들어요. 네, 네. 민망해서. 그렇죠. 어. 근데 또 제일 많이 기억하시고 제일 많이 불러달라고 하시고 특히 이 곡은 뮤직비디오를 기억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. 제가 물속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맞아 맞아 인상적이었어. 이렇게 막 날리던 네, 피아노 치고 물속에서 피아노 치고 이랬던 수중거미로. 네네. 어. 그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어떻게 찍었냐 네. 이런 거. 네. 알겠습니다. 3위라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앵콜 요청 금지 탑2 2위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사랑해. 좋아하시는 곡이잖아요, 그쵸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. 아, 나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특히 웃어도 볼게 no. 지금의 너처럼 맞아. 아니 조커를 사귀었나? 항상 웃고 있나봐. 저만 웃긴 거야? 저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지? 아, 이 노래가 왜 이유예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. 그러니까 아까 그대 돌아오면이랑 비슷한 이유인데요. 제 1집 후속곡이었기도 했고 그쵸. 그리고 가장 많이 불렀던 곡들이에요. 이 곡들이. 아. 근데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집중을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불러야 잘 부를 수 있는 곡들이거든요. 또 감정을 담아서 불러야 되니까 네. 기계적으로 부를 수가 없구나. 맞아요. 그래서 매번 진짜로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 노래는 아마 거미 씨의 발라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지만 이 노래는 손가락에 정말 첫 번째 손가락을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너무 맞아요, 슬퍼. 맞아요. 이 노래. 네네. 자 그러면 마지막 앵콜 요청 금지 대망의 1위는 줄게 나 용서해 부탁해 무릎 꿇게 제발 내게 기회 줘.
있어 그저 기도 편지들은 다 찢어버렸어 잠시 할 말이 있어 잠시 내게 시간 좀 지금 이거 아이고 안 자고 카메라 감독님 들어오셨어요 안 자고 했는데 너무 웃긴 게 미안해요 이 노래 나오자마자 출산한 지 3개월 되신 분이 바로 일어나자고 카메라 감독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아, 나 옆에서 이쁜 형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기네요 아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네 흥이 좀 났나 봐요 흥이 갑자기. 났네요 오랜만에 제가 죄송합니다 예. 집에서 막 아이 이렇게 예. 재우다가 올챙이 부르다가 네네.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이 노래 왜 1위예요? 아 보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이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하기도 좀 민망하고 댄서분들도 안 계신데 그리고 랩도 해야 되고 그렇죠 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무반주로 제가 좀 이제 앵콜 같은 건 많이 해드리는데 네네네. 이 노래는 또 무반주로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터미도 많고 이래서 예.